그 경상도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투리. 방송용 사투리. 우리 큰 오빠가 고등학생이거든요. 예? 내한테 잘못하면 다 일러분데. 자,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서 저 옆에 스카우트 규율 보이시죠? 네. 대원들이 따라서 복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 서! 야, 야. 뭐 하는 거야? 내가 하고 하는 거 아니야? 아, 알겠습니다. 진행, 예. 야, 말려 선배가 이런 거 하면 너 잘하장, 잘하장, 알았지? 네. 잘하장. 야, 너 2학년 잘하장. 오빠가 잘못한 거 같은데요? 아이고, 귀염둥이. 2학년 우리 애기. 귀염둥이. 2학년 우리 애기. 잘하장. 어, 진짜 2학년 같지 왜? 어, 어 귀여워. 우리 큰 오빠한테 맞고. 아이고, 귀여워. 우리 2학년 귀염둥이. 야, 4학년, 태호. 예. 너. 아, 나 X. 자, 갑니다. 선서. 선서. 스카우트는 믿음직하다. 스카우트는 믿음직하다. 스카우트는 우애롭다. 스카우트는 우애롭다. 스카우트는 용감하다. 스카우트는 용감하다. 오늘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저 규율을 참고하셔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같이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미션은요, 여러분들의 믿음, 우애, 쾌활까지 모두 충족시키는 게임입니다. 바로 시대별 노래 퀴즈. 아. 오케이! 자, 일단 여러분 좀 출출하신가요, 혹시? 네. 많이 출출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스카우트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캠핑. 캠핑. 오. 야영. 오. 자, 상 들어와 주시죠. 아. 와! 와, 나 이게 고기 아니었네. 고기가 있어. 오늘은 진짜 우리 먹어보자 한번. 어, 이거 제대로 해보자 진짜. 내가 지금 흔치 않게 배가 상당히 고픈 상태입니다. 나도. 어, 맛있겠다. 어, 또 이 날씨와 뭔가 좀 어울리는 메뉴가 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노래 퀴즈를 하실 때마다 좀 힘드셨던 게 세대 차이가 아, 멤버들 있죠. 사이 조금 있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아무래도 조금 옛날 노래에 강점이 있으신 멤버분들도 계시고 네네. 최신곡에 강점이 있으신 멤버분들도 계시고 강점이 다 없는 사람도 있고. 네, 나나야 나. 그래서 저희가 오늘 좀 여러분들을 배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총 5곡의 노래를 랜덤으로 들려드릴 텐데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가수와 제목을 외치시면 됩니다. 단, 먼저 정답을 맞히신 분은 게임에서 제외가 됩니다. 아, 입을 빰끗할 수가 없구나. 1분을 드릴 거예요. 1분 안에 5분이 전부 다 정답을 맞히시면 할 수 있어. 성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게임에 성공하시면 그거 다 드립니다. 어, 진짜? 아~ 네, 다 줘요. 한 번에 맞히시면 다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십니다. 무조건 해보자. 진짜 우리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해야 돼. 만약에 네. 우리가 여러 명이 알았어. 네, 어. 알았어도 너무 쉬운 것 같다. 그럼 어. 진경 누나한테 먼저 토스를 하고. 그래, 나, 그래. 아, 그렇지. 협동심이니까. 어, 귀여우니까 먼저 네. 하게 하고. 양보하고, 양보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재 선배님이 좀 마지막까지 좀 남아 주셨으면 좋겠고. 우재, 너는 좀 빠져있어. 네, 선배. 근데 뭐 제 입이 가만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얘들아. 화이팅 한번 하자. 자. 어, 네, 선배님. 하나, 자, 둘, 셋. 안녕! 안녕! 알 것 같은 사람 손 들어. 손 들어, 먼저. 자, 첫 번째 문제 갑니다. 정답. 알겠어. 어.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에. 정답. 오케이. 됐어. 와, 다 했어. 오케이. 됐어. 와, 다 했어. 다 얻는 거야. 다 얻는 거야. 뭐 신경아. 다 얻는 거야. 뭐 신경아. 1분 안에. 아니. 아니. 1분 안에 다 가자. 야, 이건 알아야지. 한 번에 맞아. 됐어. 지금 이거 빨리. 네. 어, 잠깐만. 정답. 원더걸스 텔미! 오케이! 됐다, 이제 세 명이서. 자. 이거. 해. 해, 빨리. 나 몰라. 몰라, 빨리 해. 아니. 아, 진짜. 빨리 해!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아니,
이거. 아, 잠깐만. 정답. 아이비. 소나타의 유혹. 아니, 유혹의 유혹의 소나타. 정답. 오케이. 아, 소나타 유혹이 뭐야? 1분 지난 것 같은데? 1분 초과. 아, 뭐야? 아까 앞에 너무 많이 한데 이거 어떻게 1분 하네요, 이거를? 아, 앞에 우리가 너무 오래. 뭐냐면 그 앞에 20초를 아까 앞에 30초에서 30초를 쓰셨어요. 근데 그래. 진영아, 무슨 소리야, 그게 아까? 아니, 그게 아니라 한 번에 한 맞추면 다 준다 그랬어. 그러니까 1분 안에 다섯 명이 다 맞추면. 40명이 들었어요, 40명. 나 진짜. 40만. 선배님, 쌀을 빼는 게 어떨까요? 선배님, 이거 괜찮겠습니까? 아, 쌀? 근데 밥이. 그래, 그래. 쌀 빼자. 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문제가 어렵네, 시간. 알면 바로 해야 되겠다. 나 기다려. 정답. 아! 해, 그냥 해. 어쩔 수 없어. 아, 아 정답! 유진스! 하이! 어! 뉴스 디토! 정답! 아, 빨리 해도 빨리 해도 어쩔 수 없어. 어? 세호! 이상, 아, 이상은 담다디. 정답! 오케이, 됐어. 어? 세호! 어. 오징어 외계인! 어. 오징어 외계인! 아, 모래! 아, 거북이 비행기! 아. 정답! 뭐 하는 오징어 외계인은 뭐야? 어? 어. 어. 세호! 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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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어. 자. 그럼. 됐다. 어? 나 이거 아는데. 아, 유명한 노래죠. 이들 아는데. 나다. 이거 몰라? 아, 그래 너무 전주만 들려줘. 간주 점프요. 간주 점프 안 돼? 아, 지났어. 틀렸어. 자, 실패. 나다. 이미 슬픈 사랑. 정답. 떠나는 그대여 슬퍼 말아요. 이 게임이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옛날 노래가 전주가 매우 깊습니다. 아. 유재 선배가 잘 아니까 알면 바로바로 맞춰야 될 것 같아. 근데 진경이가 그게 약하니까 또 난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하이까지 간 거는 어, 진경이, 진경이가 나도 유진스에 대해서 들은 게 많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근데 세호 무슨 말이야? 유진스의 멤버 이름을 한번 들어볼까? 그만해 좀. 그만해라 유재야. 유재야? 어? 선배님. 아무리 선배라도 많이 봐줬다. 많이 봐줬다? 어, 나도 오빠 있어. 오. 데려와 그러면. 우리 오빠 고등학생이야. 데려와. 오. 우리 형 대학생이야. 오. 아 유치해. 이거 있어. 우리 아빠 어른이야. 우리 아빠 900살이야. 오. 오. 저, 우리 할머니 만백살인데. 우리 할아버지 억살이야 억살. 와.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 봤어. 이러다 경찰 나오더라고. 자, 하나 더 반납하시죠. 이거. 어, 이거. 선배님, 거기다 라면 끓여 이거 버려요. 짜글이? 네네. 야, 근데 왜 반납을 후배들이 다 있는데 선배가 이렇게 하나? 근데 우재야, 왜 너도 모르게 도움이 되나? 스카우트는 도움이 된다. 싸가지들이 없어가지고 아주. 스카우트는 친절하다. 스카우트는 친절하다. 저 감독님, 저 이거 제의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다섯 명이 너무 어긴다 그러면은 2학년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너무 어긴다 싶으면. 어 그러면 본인이 근거마다를 계속 어기고 있다고 지금. 오늘은 쇼핑하지 않았습니다. 팔에 찬 거 뭐야? 팔에 찬 거 뭐야? 자 문제 주시죠. 아까 아슬아슬했어. 자 준비. 진경아 바로 해. 알고 가. 아 정답. 어. 아이유 반편지. 됐어. 예. 야. 됐어. 뭐지? 세호! 다비치! 파리파리! 맞아! 됐다! 가자. 뭐야 이거? 이거! 어? 하이! 자,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이곳에 마시는 여러분들. 자, 신나게 흔들어요. 렛츠고 파이팅! 자 오늘도 여기 선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2시부터 대수하게 이어지는 거고요. 오늘 새벽 1시 장훈 역시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고요. 다 같이 보내주는 파이팅! 정답을 안 해! 정답해 정답! 자 실패! 오케이. 얘 누구 노랜데? 좀 이따 알려줘. 너무 좋아. 뭐야? 뭐야 너무 좋은데 이 노래? 이 노래 뭔데? 나 터보!
아니야. 터보의 굿바이 예스터데이. 굿바이 예스터데이. 나 이거 다 나 너무 어려워. 기다린 마봐. 너무 좋다 이 노래. 나 몰랐지. 신나네. 엄청 신나는 노래네. 감독님 그리고 이 노래는 좀 킵을 해줘요. 나중에 노래 좀 흉날 때 필요한 노래들로 해서. 유혹의 소라타, 유혹의 소라타 또 하나 더. 유혹의 소라타 신나지. 그러면 아 솔직히 방금 굿바이 예스터데이는 조금 어려웠으니까 그래, 솔직히 그 고기 반만 드릴게요. 네, 반만 뺄지다 삼겹살 반 재밌으니까. 아이. 아 그러면 이렇게 분위기 좋고 재밌는데 그럼 금방 빼버리고 그냥 끝내든가. 삼겹살 반. 자 그럼 삼겹살 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았죠, 좋았지, 오케이. 좋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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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지. 우와 파동.